한국인이라면 한 번 정도 먹어봤을 그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 이번 주제는 라면에 관한 10가지 사실들입니다. 라면을 일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조는 중식입니다. 손으로 길게 잡아 늘려서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국숫가락, 라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식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인스턴트 라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브랜드 사포로 라면과 내신 치킨 라면의 인기 때문에 일식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니신식품의 치킨 라면인데요. 일본식 인스턴트 라면은 중일전쟁 당시 중국군이 겉면을 튀겨서 휴대하고 다니던 것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원래 위구르족의 전통적인 겉면 제조법인데 중일전쟁을 통해 일본에 유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니신식품에서 이것을 변형시켜 면을 기름에 튀기는 유탕면 제조 방식을 선택했고 닭별 육수 맛을 낸 치킨 라면이 최초로 나오면서 인스턴트 라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치킨 라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뭘까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삼양라면입니다. 일본 묘조식품에게서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받아서 삼양라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본 라면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식 라면 맛이었다고 하네요. 라면에 밥을 말아먹는 문화는 신기하게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라면에 밥을 말아먹는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릿고개 시절 때 좀 더 배부르게 먹기 위해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나라의 라면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라면을 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일본 라면은 국물색이 흰색인 반면 한국 라면은 국물색이 빨간색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드시는 라면 색깔을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흰 국물 라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유독 대한민국에만 빨간색 국물 전통이 있는 이유는 박정희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삼양식품이 일본 인스턴트 라면 기술을 전수받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라면을 선보였는데요. 이때 라면을 처음 먹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짭짤한 맛을 좋아하니 고춧가루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라면이 매우면 물을 마시게 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식량 절약 정책과도 딱 맞아떨어졌죠. 아무튼 그 이후부터 한국식 라면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색 국물라면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2010년대 꼬꾸면이나 기스면 같은 흰 국물라면도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3대 베스트 라면은 전부 다 농심의 라면입니다. 농심의 신라면, 짜파게티, 안선탕면인데요. 2016년 후반기부터는 부대찌개 라면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한국에는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라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도의 도시락인데요. 러시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오뚜기 마요네즈와 더불어 제대로 히트를 쳐서 러시아에서는 최고의 지명도를 자랑합니다. 러시아의 국민라면이라는 칭호가 붙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지역 매출은 1900억 원에 다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1위 회사인 농심그룹의 라면보다도 훨씬 잘 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라면을 도시락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고유명사가 바뀐 거죠. 러시아에서 컵라면 주세요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시락을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마요네즈와 소시지 그리고 맥주와 빵을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한국에 비해 덜 맵고 약간 짭짤한 맛이 추운 지역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나온 것처럼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라면을 얘기했으면 이것도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로 만든 니신식품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컵누들이라는 컵라면이 세계 최초의 컵라면입니다. 솔직히 노벨 음식상이 있다면 이 컵라면을 만든 안도 모모후쿠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개나 될까요? 라면은 비상식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라면은 물과 가스가 많이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재난이나 전시에 비상식량으로 적합한 식품은 아닙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해야 될지는 몰라도 한국의 특유의 맵고 짠맛 때문에 식후에 갈증을 유발해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재난시에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길게 설명 안해도 아실 거라 믿겠습니다. 비상식량을 구하실 거라면 차라리 라면보다는 통조림 중에서 옥수수 통조림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콘 통조림 한 개당 최대 5일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라면은 절대로 살이 찌는 음식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라면을 국물까지 전부 다 먹었을 경우 500칼로리를 조금 넘는데요. 예를 들어 삼겹살 200g의 칼로리가 600칼로리를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이 삼시세끼 라면만 먹는다고 쳤을 때 15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데, 성인 남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숨만 쉰다고 해도 14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살이 쪘다고 하면 라면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던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 독성 전문가 최석영 교수는 라면이 된장보다 몸에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라면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나트륨 함량이 칼국수보다도 낮다는 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면 창시자 안도 모모쿠는 매일 라면을 먹고 96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 라면에 관한 10가지 사실들이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